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방송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방송실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까지 뭐 예산이 많이 그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학교 방송실 활성화 전략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온라인 수업 이런 것이 다 방송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디지털 장비 설치에 들어간 돈은 한 학교당 5천만 원.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장비 몇 가지만 교체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들어갈 장비가 아니거든요. 모듈에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끝이에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500만 원 내외지 싶은데요. 실태조사 없이 교육청이 학교당 무조건 5천만 원씩 배정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대구의 경우 영상 장비 교체를 위해 전체 초중고 360개 학교에 오는 2020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네, 이런 이제 방송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는 그 학교 방송국을 어떻게 바꾸고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방송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 학교 전관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저희 장비를 설치한 서울의 뭐 학교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 보면서, 이거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장에 가서 선생님이 여기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써가지고 촬영을 하고 어떤 걸 하는가를 가서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있는 이제 안테나 방식이죠. 교실마다 테레비가 있으니까 테레비에다가 채널을 맞춰서 사내 방송 또 학교인 스피커로 연결하는 오디오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장비가 잘 돼 있었는데 이것들과 지금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식으로 하느냐 해서 저희 다림에서는 그 올인원 자동 방송국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제공해서 이제 방송국을 완전히 새로운 그 소위 그 와이파이 기반 인터넷 기반 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CMS 기반의 방송으로 교육을 많이 바꾸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학교에 있는 기존 방송과 잘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 간단한 방식들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뭐 아이스튜디오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것은 스튜디오도 만들고 가상이든 또 실제 있는 스튜디오든 이 세트를 만들고 또 카메라가 이제 한두 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장면을 넣어서 좀 효과적으로 하고 거기에 그 스위처 믹서들이 학교에 이제 복잡한 게 있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그런 스위처 믹서를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스위치 학교에 갔더니 뭐 버튼을 막 써놨더라고요. 카메라와 카메라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지금 제가 하듯이 직관적으로 이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운영자가 최소화됐다. 거의 없어도 된다. 혼자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저는 그 제 앞에 이렇게 USB로 이제 아까 보인 유튜브 파워포인트 저 KBS 방송을 여기다 이렇게 켜서도 하고 또 여기에는 옆에는 이 PPT가 여기 파워포인트 켜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 출력 화면이 있고 줌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통합 방송국을 제공해서 이제 이 문화를 바꾸려고 보니까 학교에 있는 기존의 장비와의 호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의 전관 방송입니다. 여기 이제 뭐 옛날에는 뭐 CD도 플레이하고 오디오도 라디오도 막 나가다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박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넣지 않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면 됩니다. 기존 건 쓰지만 이런 장비들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과 또 인터넷에 호환시키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림의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넣으면 전 세계 방송이 된다. 일단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전관 방송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방송국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케이블 방송처럼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송에 이걸 넣으면 스케줄 방송이 됩니다. 이유는 교실마다 국어 수업을 같이 하고 수학 수업을 한 번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주조정실 장비를 넣으면 간단히 바뀐다고. 이건 아직 학교에서 쓰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학교, 저 금산의 한 학교에 넣었는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데이터 그 소개를 하는 거죠. 유튜브에 24시간 EBS처럼 방송한다 이런 써보고, 이건 지금 이제 제가 주장 여러분에게 그 많이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아이스튜디오라는 올인원 스튜디오가 되면 여기 학생이 몇명 앉아서 수업을 해도 되고 혼자 여기서 비대면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에 있는 방송실 스튜디오에 있는 거를 싹그 현대화하고 거기서 교실로 실시간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쓰고 있는 교실로 나가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전관, 이제 동축 케이블을 쓰는 안테나죠. 안테나로 가는 거를 그대로 쓰게 하고, 여기를 설치하면 하면서 이 방송에서 강의도 하고 교장선생님 방송도 하고 조회도 하고 외국 방송도 할수 있게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스위처 믹서 가지고 불편하고 여러 명이 오니까 그거 없이 다 되게 하겠다는 아이스튜디오를 썼을 때, 학교 안에 이제 전관 방송도 나가면서 동시에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모든 교실에 할수 있다. 와이파이 인터넷이 학교에 설치되고 나면, 네트워크 설치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동축 케이블 안 와도 되고 화질 문제도 없는 이 줌이나 유튜브를 위한 방송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첫 번째로 아이스를 넣는 이유는, 이걸 넣고 나면 이 안에서 스위처 믹서 그 방송실의 복잡한 장비를 안 해도 여기서 다할수 있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그동안 양방향 인터넷 수업이나 혹은 유튜브 방송이나 줌으로 하는 거를 다 교실하고도 할수 있으니까, 각 교실에 이 소위 동축 케이블, 화질이 떨어지는 동축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을 하지 않아도, 아날로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축 케이블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와이파이로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고화질로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방송이 다 교실에서도 또 학생에게도 일어나게 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이런 방송실, 여기 장치를 약간만 결선만 바꾸는 거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데 여기에 있는 이 스위처, 여기에 있는 믹서를 다 작동하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다 포함됐기 때문인데, 여기다 아이스튜디오를 넣고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고 혼자서 여기서 제어를 해도 되는 거고, 이 장치를 넣게 되면 각 교실로 이 와이파이의 네트워크로 다 방송이 나가고, 교실 안에는 각 학생들, 학교 교실이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각 교실을 보면서, 그냥 안 보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교실을 보면서 하는 방송이 돼서 이것을 와이파이 인터넷 방송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방송실 장비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쓸수 있게, 효율적으로 더쓸수 있게 되고, 또 기존의 방송대로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듀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하고, 우리는 이걸 더 교실에 더 확대해서 다른 학교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방송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줌이나 원격 수업도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교 방송을 변화시켜서 선생님들은 더 소중한 강의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 몰입된 그런 수업이 되는, 소위 지금 애프터 코로나의 방송국을 만드는 것은 아이스 장비를 넣으면 된다. 거기에 약간의 옵션만 넣으면은 그 안에서 학교 기존 방송과 연결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각 교실에도 또 외부에 오지 않은 학생도 볼수 있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 디지털 와이파이 방송과 기존의 학교 전관 방송, 동축 케이블 방송이 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학교 설치되어 있는 과거에, 꽤 시간이 오래됐죠. 그 과거부터 해왔던, 또 디지털 방송이 안 돼서 지금 옛날에 SD 방송 한 대까지를 포함해서 이 장비 현대화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현대화를 통해서 이 학교 방송을 바꿔버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이스튜디오의 강력한 스마트 강의 장치를 넣게 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